핸드폰을 전자제품이라고 그럽니다. 우리는 무슨 제품일까? 인간은? 인간도 전자제품입니다. 기분 나쁘게도. 그렇죠? 인간도 전자제품이에요. 왜? 우리 몸은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 세포 속에 유전자가 있고, 그 유전자가 어떻게 활동, 작동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상태가 달라져. 그 차원에서는 우리나 핸드폰이나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다른 거는 뭐냐면, 그래서 제가 처음 강의를 시작할 때부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세포들은 알고 보면 컴퓨터와 똑같이 작동한다는 거예요. 그 컴퓨터는 전기로 작동해요. 근데 그 전기를 조절해 주는 거는 누구요? 컴퓨터 주인이야. 내가 그 컴퓨터 안에 그 전자파의 흐름을 이렇게 내가 쳐서 치면은 글자도 다른 글자가 나오고 그렇게 돼 있어. 그 이 컴퓨터는 전자 제품인데 그 전자의 흐름을 나 사람이 조절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라는 전자제품은 그 전자의 흐름을 누가 결정해 주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에너지가 하고 있어. 그러니까 그 영적 에너지는 우리에게는 우리보다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이라는 영적 존재야. 이 컴퓨터라는 전자제품을 작동시키는 것도 사실은 누구요? 인간이야. 그런데 인간은 뭘 받아서?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우리의 생각이 변화하는데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컴퓨터에 전달하면 컴퓨터는 그 결과물을 내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의 핸드폰은 어떻게 작동해요? 핸드폰은 일단 그 핸드폰 안에 뭐가 흐르고 있어야 돼? 전기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전기가 흐르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배터리에 충전이 되어 있어야 돼. 우리도 충전이 필요할까요? 우리도 충전이 필요해. 그래서 우리가 충전이 되는 배터리가 있어야 돼. 그럼 우리 맨날 여러분 먹는 게 뭘 먹고 있어요? 배터리 먹고 있어. 복숭아도 배터리고 쌀도 배터리고 다 배터리야. 그 속에 전기가 있어. 그 전기는 누구로부터 와? 어디로부터 왔어? 태양으로부터 온 거야.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살아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흐르는 생체 전자파, 즉 뇌파는 내가 조절을 할 수 없어. 뭐가 조절을 해? 영적 에너지가 들어와서. 나의 뇌파를 조절하고, 그래서 우리는 엉뚱한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갑자기 엉뚱한 생각이 떠오르면, 우리는 뭐라 그런다? 어머머, 나 좀 봐. 내가 생각하는 생각도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나는, 그러니까 그 일란성 쌍둥이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생각, 그게 진실이야.
아니야,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라는 그 긍정적 생각과 부정적 생각 사이에서 우리는 선택하게 된다. 그래서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돼? 잘못 선택하면 내 유전자 꺼진다니까. 그렇게, 그러니까 인간이나 핸드폰이나 이 컴퓨터나 다 보면 원리가 똑같아요. 같은데, 자, 핸드폰은 누가, 뭐가 지배해요? 아니, 배터리가 있다고 해서 핸드폰이 작동하는 게 아니야. 자, 배터리가 이제 있어. 전기가, 충전이 돼 있어. 돼 있는데, 가만히 있던 놈이 어떻게 해요? 띠르르 소리를 내. 그럼 그건 뭐가 온 거야? 전파 신호가 온 거예요. 그런데 신호가 왜 나한테 올 전화는 내 전화만 울리죠? 그거는 번호가 있으니까 그래. 그래서 상대방이 내 번호를 누르고 이 신호는 다른 전화기한테는 가지 말라는 거야. 이 신호는 내 사랑하는 내 아내 전화로 가라고 번호를 눌러. 그럼 그 번호 꼬리표를 달고 신호가 와. 그래서 엉뚱한 전화기에는 안 울려. 이제 그런 면에서 우리 인간도 핸드폰하고 아주 닮았어요. 어떤 면에서? 영적 에너지.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제 책을 보면, DNA 책을 보면, 영적 에너지도 에너지니까 제가 영파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영적 파동, 영파가 와서 우리의 뇌파를 조정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누가 노래를 시키면, 노래를 시키면, 그 노래할 기분이 아니라니까. 지금 엉뚱하게 갑자기 노래를 시켰는데 나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나는 지금, 과연 그 은행 대출이 나올까? 이제 노래할 기분은 전혀 노래할 영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면 이게 노래하기 싫어. 그러나 나는 본래 노래하는 것을 아주 좋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내 몸 안에 내 안에 어떤 영이 지금 걱정되는 걱정의 영이 와 있다. 그러면 노래하기 싫어. 그래서 일란성 쌍둥이도 우리 엄마는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그 영을 그 아이가 선택을 하면 우울증에 걸린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대로 유전자는 뭐예요? 유전자는 변한다. 이제 이렇게 되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아주 차분하게 나는 나라는 건 뭔가? 라는 것을 이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돼. 그래서 그거를 내가 알게 되면, 아하, 우리의 우리 유전자가 켜질 수 있는 길이 있고, 우리 유전자가 어떻게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선택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인간 혼자만 딱 떼놓고 보면 전자 제품이에요. 그 전기만 안 흐르면 어떻게? 죽어버려. 옛날에 제가 의과대학 다닐 때, 이제 의과대학 4학년이 되면, 3학년 2학기부터, 이제 병원에 가요. 이제 교실에서는 공부 그만하고, 병원에 가서 이제 환자를 직접 보고, 이제, 물론 그 이제,
우리 선배 전공의들이 이제 코치를 하죠. 그 환자하고 대화도 하고 청진기도 대보고 아 이런 병은 심장에서 이런 소리가 나는구나. 그래서 각 과, 내과, 내과에 가서 제일 오래 있어요. 내과가 한 4개월, 5개월, 이렇게. 그 다음에 외과, 뭐, 2개월, 뭐, 산부인과, 뭐, 1개월, 소아과, 1개월. 그래서 정신과, 1개월. 정신과에 딱 갔는데, 어떤 아주 젊은 여자인데 참 이뻐요. 우울증이 심하게 걸렸어. 그래서 이 환자가 왜 우울증에 걸렸나고 이제 알아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며느리야. 며느리인데 딸 둘이밖에 못 낳고 아들을 못 낳고 있는 거야. 지금 이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그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난데없이 자기 신랑 그 아들을 불러가지고 뭐라 그랬냐면 세장가를 가야 되겠.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요즘은 그런 게 없지만 참 여자들의 인권이 많이 유린됐어. 그런데 이 신랑이 좋다 그랬어. 그러니 이 며느리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 신랑도 미워 죽겠고 시어머니도 뭐요? 미워서 죽겠고 그래서 증오심이 꽉 찼어. 신랑에 대한 모두 다 나가버렸어. 증오심에 밀려가버렸어. 시어머니에 대한 증오심, 신랑에 대한 증오심, 이 증오심으로 꽉 차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만약 새 여자가 들어온다면은 자기 신세는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이 사랑하는 딸 둘이 신세도 어떻게 되겠어? 이제 그 걱정 이러니까 분노와 증오와 불안 생기 밖에서 못 밖에서 못 봤지 기가 꽉 막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도 못 자고 이제 우울증 걸려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 분열증까지 와서 잠을 못 자고 이제 그러니까 그리고 막 이 나쁜 상상 그 앞으로 내가 어떻게 될지 하는 그 아주 나쁜 가장 나쁜 상상을 뭐가 와서 하게 해요. 악령들이 그러면 다 사람들은. 그 환자 자신이 그런 나쁜 상상을 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뇌가 상상을 못하도록 어떻게 해줘? 그걸 억제하는 약을 주는 거야. 그러면 뇌를 억제하니까 어떻게 돼? 그러니까 뇌파도 엉망이야. 자, 이 여자가 그런 상황에서 온 거야. 그래서 이제 입원을 했는데 나중에는 이 여자가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뭐 이러니까 이제 아침에 우리 정신과 과장 교수님하고 이제 레지던트 인턴 학생하고 다 같이 이제 입원 환자들을 쭉 돌아보는 아침 회진이란 게 있잖아요. 그 회진을 돌면서 우리 정신과 과장 교수님이 야 여자 이러다 죽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나가면 죽어. 뭐 먹질 않으니까. 그때는 요즘처럼 무슨 혈관을 통해서 영양을 공급하는 그런 게 없었어. 뭐 기껏 있어봐야 뭐 링게루 뭐 포도당밖에 없었죠. 그것만 해가지고 사람이 유지될 수가 없죠. 야 그러더니 그 과장 교수님이 아무래도 전기 치료를 해야 되겠어. 전기 치료. 그래서 이제 야 전기 치료가 뭐 하는 건가
하고 이제 보니까 회진 끝나고 나니까 이제 정신과에 가면 이 덩치들이 있어. 힘 센 남자들이 이제 환자들이 막 이제 발악을 하면 꽉 붙잡고 이제 데리고 가서 이제 전기 치료도 그렇게 해. 전기 치료실로 갔더니 다 묶어 이렇게 손 발 다 묶어 딱 눕혀 가지고 그래 가지고 이제 또 환자는 그냥 우울증에 빠져 있죠. 전기 스위치를 콱 누르니까 이 전기가 찌익 하고 통하니까 환자가 온 몸이 그거 딱 하니까 하고는 딱 골아 떨어져. 오전 내내, 예, 점심 때도 안 깨나고 푹 자더라고. 그래서 오후 한 2시쯤 깨가지고 배고프대. 아, 밥도 안 먹던 여자가. 그 여자는 뭐를 받은 거요? 충격파를 받은 거예요. 너무 이상해. 사람이 달라졌어. 밥 먹고 나더니 저보고 제가 좀 마음에 들었는지 저보고 탁구 치지. 막 제가 충격을 받았어. 아니 전기 한 방 맞고 사람 변해 버렸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만히 있으라고 그래가지고 정신과 그 과장 교수실로 뛰어갔어요. 교수님, 전기 치료를 하니까 환자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이 전기가 뭐 한 겁니까? 교수님이, 우리도 아직 모른다. 와, 모른대요. 설명을 자세히 할 수 없대. 그저 해보니까 이렇게 되는 수가 있다. 그래가지고 이제 탁구 치고, 와, 이 환자 이제 퇴원해도 되겠네. 그랬더니 그게 아니야. 그 다음 날은 또 뭐요? 또 우울증이 돌아와. 그 이틀 후가 되니까 또 우울증. 그래가지고 한 닷새 지나니까 전기 치료 받기 전하고 똑같이 돼버려. 근데 그 다시 우울증이 돌아오기 전에는요, 저는 흥분을 해가지고 나는 정신과 의사 될 거야. 그래가지고 전기 치료 기계를 사가지고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다치죠. 그러면 사람들이 다 이렇게 변할 것 같아. 그러다가 5일 후에는 아하, 이것도 결국은 무슨 치료예요? 증세 치료에 불과하고. 이 사람은 왜 우울증에 걸려버렸어? 증오심, 분노, 불안, 공포. 이게 생기가 다 막혔다. 생기가 안 들어가서 그런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그 5일 후에 다시 전기 치료했어. 이게 항암 치료가 똑같아요. 다시 이제 하니까 다시 반짝해. 그런데 그 반짝한 정도가 첫 번째 전기 치료 때보다는 약해. 그래서 또 좋아졌나 보다 하고 있는데 그다음에 한 4일 후에 또 전기 치료. 반짝 점점 치료. 자꾸 하니까 예. 네, 하니까 나중에 한 네 번 하니까 반응을 안 해. 그러면서 기억력이 완전히 없었죠. 요즘 항암 치료하는 거 보면 꼭 반짝 또 반짝. 자. 그 나중에는 뭐예요? 더 이상 쓸 약이 없다. 그러니까 생기를 안 받으면 해결이 없어. 생기를 받아서 꺼진 T세포의 유전자가 켜져야만 돼. 자, 그러면 여러분, 그 여자가, 그 환자가 여러분 전기 치료 안 받고 어떻게 되면 나아가? 생기를 받을 수 있어요. 그 생기를 어떻게 받으면 될까?
그때는 뉴스타트도 없어. 지금 앞으로 뉴스타트를 할 이상구는 학생이야. 그래서 전기치료 기계를 사가지고 뭐 어쩌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는 그 학생에 불과해. 자, 뉴스타트로 안 돼. 그러면 그 여자가 낳을 수 있는 생기를 받을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어? 남편이 찾아오면 돼. 남편이 찾아와서 뭐라 그러면 돼요? 남편이 찾아와서, 여보, 나는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더라. 당신 없이는 살 수 없더라. 나는 당신 뿐이야. 그러면 여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이야! 해야 되는데, 또 여자들은 또 앙큼한 데가 있어가지고. 좋으면서도 뭐요? 안 좋은 척 하면서, 그러면 어머니는 어떡하고? 그때 남편이 뭐라 그래야 돼? 여보, 내가 다 생각해놨어. 내가 지금 호주로 이민 가도록 수속하고 있어. 그때가 되면 뭐 여자가, 우와! 우리 남편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우리 남편은 나는 다른 여자 필요 없어. 아들이 없어도 좋아. 당신밖에 없어, 나는. 그러면 다음 날로 퇴원해야 할 수 있어, 없어? 예. 부작용 하나도 없다고. 그것이 사랑치료, 생기치료야. 뉴스타트는 그런 치료란 말이야. 자, 이거를 하셔야 돼, 여러분. 그래서, 근데 박수 함성 소리가 좀 작았어. 와! 해야지. 이게 결국 우리가 무조건적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생기. 예. 생기는 성경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그 사람, 흙으로 만든 사람이 살아났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죽은 흙으로 만들었을 딱 그 당시에는 이 환자, 이 아담이라는 인간은 흙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안에 생기가 없어. 그래서 그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살아났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생기는 죽은 자도 어떻게 살리시는 영적 에너지야. 이제 정리가 됐죠, 확실히. 예. 그러면, 그래서 이 성경책이야말로 뻥이 너무 심해요. 아니, 흙으로 만들어서 뭘 불어넣었더니 살아났다. 이, 얼마나 뻥이에요, 이거? 그래서 저는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제 예를 들어서 어디를 갔다, 심지어 교회를 갔어. 가서 이제 강의를 하다가, 여러분, 죽은 사람이 살아날 수 있다고 믿으시는 분 손 좀 들어보세요. 뭐, 손 드는 사람 별로 없어. 성경은 얼마나 뻥이에요. 하나님은 죽은 사람도 살리신다. 그래서 성경책을 생명책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라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사람도 살리시는 분이다. 라는데 그거를 과학적으로 안 믿어. 그거를 종교적으로 뭐 그랬겠지 뭐 이런 식으로 믿는 거야. 아시겠죠? 이제 그런 믿음은 참 믿음이 아니에요.
참 믿음은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속에 참 믿음을 진짜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이게 설명을 들어보면 이야 그러네 정말. 이제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미국에서 이제 의사 생활을 이제 인턴 생활부터 이제 한다 얼마나 스트레스가 많아. 그럴 때 스트레스를 풀 길이 없을 때 누구 생각을 했다고? 그렇죠. 외할머니. 우리 외할머니. 외할머니라는 말만 입에서 해도 갑자기 알파파가 돼. 그 외할머니는 이미 25년 전에 돌아가셔서 땅속에 묻혔을지라도 그 젊은 30대 이상구의 유전자를 어떻게 뇌파를 알파파로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에너지 결국 무엇과 무엇을 초월한 에너지예요? 그렇죠. 시간과 공간. 25년이라는 세월은 이미 지나갔어. 갖고 지금 외할머니는 한국이고 나는 미국이야. 그 공간을 초월해서 그 외할머니만 생각을 딱 하면 즉각적으로 세로토닌 유전자가 탁 켜지면서 마음이 세로토닌이 생산이 되면 마음이 편안한 이런 영적 에너지를 받아서 작동되는 그런 존재야 우리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 에너지가 바로 생기요. 그 생기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 현대 의학계는 그 성경에 나오는 생기의 존재를 믿지를 뭐예요? 않아요. 그래서 저는 그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다닐 때부터 굉장히 그 예수 믿는다는 동기생들을 많이 비꼬았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은 병도 막 고쳐버리고 죽은 사람도 살린다며? 그거 너희들 믿어 안 믿어? 너희들이 만약 믿는다면 너희들은 의과대학 오면 안 되는 거야. 왜 병 고치고 죽은 사람 살리는 거는 다 하나님이 할 일이지 우리 의사는 하면 안 되잖아. 그런 말을 못 해. 그러니까 너희들 진짜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린다고 믿냐? 대답을 못 해. 나는 믿는다. 라는 친구가 한 사람도 없어. 왜? 설명이 돼야 안 돼.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사랑, 곧 무조건적 사랑은 우리에게 에너지가 된다. 무슨 에너지? 영적 에너지가 된다. 뭐 하는 영적 에너지? 우리의 꺼진 유전자를 켜주는, 그래서 죽은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 에너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대의학은 죽었다 그러면 끝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절대로 죽은 사람은 다시 살아날 수 없다 라고 현대의학은 못을 딱 받고 오랫동안 흘러갔습니다. 우리 사형수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런데 자꾸만 그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하면 분명히 환자가 응급 환자가 도착했는데 응급실에서 자 빨리 자 뭐 봅시다 하고 탁 와서 진찰을 해보니까 죽었어. 그래서 아 죽었구나. 그래가지고 죽었으면 이 반드시 죽었다는 사망 확인서라는 것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해서 죽었다.
사망 확인서까지 사인을 하고 이제 냉동고에 넣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가족들하고 연락이 돼가지고 한 2시간, 3시간 후에 가족들이 도착했어. 그래서 가족들이 가서 이렇게 덮어놓은 천을 안 죽었어. 이런 일이 있는 거예요. 발생하고 있는 거야. 여러분,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 환자가 죽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사인한 의사는 뭐가 돼? 똥 되는 거지. 그리고 그 병원 자체도 뭐요? 병원도 똥 돼. 그 수순 엉터리 병원이구나. 그런데요, 여러분, 그런 일이 각 병원마다 다 과거에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어요. 왜? 왜 밝혀졌나? 이 사람 때문에. 자, 여기 보면 KBS 뉴스입니다, 여러분. KBS 9시 뉴스. 이란, 죽었다 살아난 30대 사형수, 새 생명. 2013년 10월 24일입니다. 9시 뉴스에 크게 났어요. 그래서 이 사람 얘기는, 이 사형수 얘기는 온 세계가 떠들썩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는 KBS 9시 뉴스까지도 나왔는데 이상하게 안 떠들썩했어. 그 참 이상하죠, 그렇죠? 자, 여러분, 이 37살 난 사형수입니다. 여러분 보기에 인상이 어때요? 인상이 악하게는 안 생겼잖아. 좀 어리석하게 보이죠, 그렇죠? 어리석하게 보여. 왜 사형을 받았냐면, 이란이나 이런 이슬람 국가들은 술 못 마시게 하거든요. 술 먹으면 안 돼요, 남자들은. 그러므로 술 먹고 먹으면 이제 좀 벌 좀 받아. 봤는데, 마약은 무조건 뭐예요? 사형이야. 그것도 교수형. 그것도 뭐예요? 공개 처형이야. 이 사람이 마약을 소지했다가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마약을 소지하게, 그 마약 뭐 하고 이렇게 생긴 것 같지는 않아요. 제가 볼 때. 자,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교수형을 이제 선고를 받은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공개 처형을 받습니다. 받고 이제 사망을 확인받고 그래서 이제 감옥으로 도로 데려가서 냉동고에 집어넣었어요. 집어넣고, 이제 그 다음날, 이제 24시간 후에 시신을 인도받게 돼 있어, 가족들이. 그 가족들이 왔는데, 이게 서류 미비야. 그래가지고, 이제 또 하루 종일 또 다시 한국 같으면 뭐, 탁탁 치면 또 서류 금방 쭉쭉 나오잖아. 근데 이제 이렇게, 이런 나라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나라는 빨리빨리로 유명해. 빨리빨리. 빨리빨리 안 하면 신경질이 나는 나라가 이 대한민국이야. 여러분, 독일, 뭐 이런 데 가보세요. 주민등록증 하나 띠려고 해도 뭐요? 일주일 걸리고 그래요. 그게 당연하다니까. 이렇게 전산화가 잘 된 나라가 없어. 이게 좋은 점도 있고, 뭐요. 나쁜 점도 있지만, 자, 그래가지고, 이제 냉동고에서 꺼내놨는데 하루 종일 하니까 냉동고에 들어있다가 다시 뭐요. 체온이 다시 올라간 것 같아. 예. 그래가지고, 자, 시신을 인도를 받은 거야. 받고, 이제 비닐백에, 이제 이 지퍼. 를 쫙 열어보니까, 살아있는 거야! 그 얘기입니다. 자, 시작.
명령을 얻게 됐습니다. 교수형이 집행됐는데 사망 판정까지 받았다가 이튿날 살아났기 때문입니다. 사형 재집행 논란이 있었지만 운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복찬현 특파원이 이 소식 전해왔습니다. 이달 초 필로폰 소지죄로 교수형이 집행됐던 37살 이란 남성 알리레자. 당시 참관의사로부터 사망 판정까지 받고 시신 안치소로 옮겨졌지만 이튿날 놀랍게도 깨어나버렸습니다. 알리레자는 곧바로 병원으로 옮겨졌고 가족들도 기뻐했습니다. 하지만 이란 법원은 그가 퇴원하는 대로 다시 사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내비쳤습니다. 인상이 어때요? 인상 참 부드럽죠, 그렇죠?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국제인권단체들이 반발해 사형 재집행 논란이 불붙었습니다. 그로부터 12일 뒤 이란 법무장관은 사형 집행을 받았다가 살아난 남성을 다시 교수형에 처할 필요가 없다며 최종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란 종교 지도자도 형 집행 후 사형수가 살아나더라도 징벌 판결의 효력은 여전하지만 절도와 3회 연속 음주 등 특정 죄목에만 해당된다며 알리레자 같은 마약 사범은 제외했습니다. 교수형 집행 이후 기적처럼 되살아나 사형 재집행 논란을 빚었던 알리레자. 이보세요. 이 아주 부드러운 얌전한 친구가 지금 뭐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해요! 그런 것 같아. 지금 이제 이게 목 걸기 바로 직전에 최고의 할 말 있으면 하라. 그런 모습 아니에요? 그렇죠? 그 제가 보기에는 여러분 그 마약 그 밀매하는 사람들은 이런 어리숙한 사람 잡아가지고 어떻게 이거 좀 맡아줘. 그 이 마약이란 걸 모르지. 그래서 언제 찾아갈 건데? 이런 맡고 있다가 결국은 뭐예요? 경찰한테 들킨 거지. 너무너무 억울한 거지. 자, 계속. 이번의 행운으로 새 삶을 살게 됐습니다. KBS 뉴스 복창입니다. 이 사람이, 그래서 이란에서 죽이라, 다시 죽이라, 아니다. 이거는 신의 뜻이다. 그래가지고 데모하고 난리가 났어요. 나라 전체가. 그래서 이 뉴스가 이 KBS 뉴스가 지금 나온 거 아니에요. 이제 이 일이 벌어지고 난 뒤부터 각 병원에서 특히 큰 대학병원, 유명한 대학병원의 응급실에서도 이런 일이 그동안 벌어지고 있었던 거야. 그런데 이거를 차마 병원 측에서도 어떻게 발설을 못하고 쉬쉬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이 사건이 터지고 난 뒤에 이제 이거를 당한 의사들이 있는 거야. 자기가 사망 확인서를 썼는데 그때는 확실히 죽어서 썼던 거야. 그런데 도로 살아나버린 거야. 그래서 똥된 의사들이 이 사건이 터지니까 어떻게 명예회복을 하죠. 그래서 공개를 한 거예요. 그래서 현대의학도 이제는 죽은 사람도 살아날 수 있다. 왜 살아나느냐는 모르겠다. 그런데 살아난다고 인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사건이에요, 사건이.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뉴스타트를 배우신 분들로서, 지금 이 사건은 무엇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생기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어. 생기 없으면 죽었으면 뭐요? 죽은 거지. 끝이지. 살아날 리가 없지. 그러나 모르겠어요. 이 사람에게 하나님이 왜 생기를 다시
줬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너무 뭐요? 억울했던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실 테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죽은 사람이 살아나가지고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상황은 우리 한국에서는 있어 없어? 없어요. 없는데 일본만 가도 그리고 유럽 보면 다 그런 죽은 사람이 살아나서 옛날부터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 그런 존재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좀비라고 불러요. 좀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비가 뭔지 몰라. 왜 좀비라는 게 뭐요? 없으니까. 왜 한국에는 없을까? 우리 조상님들이 참 지혜로웠던 것 같아요. 여기서는 좀비가 있을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왜? 죽으면 뭐요? 염을 해요, 염. 염을 해가지고, 염하는 거 봤어요, 여러분? 예. 네. 구멍이라는 구멍은 다 막아버려요. 다 막고, 손도 이렇게 묶고, 예. 네. 예. 네. 생기가 와도 살 수가 없어. 네. 근데, 일본만 해도 염 안 하는 것 같아요. 왜? 일본, 뭐, 미국 이런 데 가보면, 시체를 그냥 뭐예요? 깨끗이 씻어가지고, 화장하고, 다 그래서, 사람들 보고, 작별은 자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그런 게 없어. 이제, 그려놓으면, 그러면 가끔 가다가 살아나는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 이야, 이때까지는 생기라는 말을 그냥 우리가 생각 속에서만 생기 했지만은 오늘 제가 드디어 뭐요? 실제로 생기라는 것은 존재하고 있고 생기가 없다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야. 즉, 이건 무엇과 똑같냐 하면, 자, 여러분이 핸드폰을 탁 보니까, 배터리가 다 나갔어. 그래서 이거 뭐, 들고 나갈 필요도 없고, 그래서 놔두고, 외출을 했어. 외출을 해가지고, 한 4시간 후에 돌아와 보니까, 배터리가, 아니, 핸드폰이 살아났어. 마누라가 충전을 해준 거야. 그러면 이것은 그 집안에는 집안에는 마누라밖에 없어. 그러면 이 핸드폰을 다시 전기를 충전해준 존재는 누구밖에 없어? 마누라밖에 없어. 그래서 안 봐도 뻔해요, 안 해요? 마누라한테 안 물어봐도 마누라가 충전한 거 뻔한 거야. 당연한 거야. 이 하나님이 생기를 주신다는 것도 이렇게 좀 당연해졌으면 얼마나 좋을까? 특히 어떤 사람들에게? 특히 암 환자들에게. 당연하구나. 그러면 생기를 받아야지. 그러면 생기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박수도 크게 치고, 잘 웃고, 좀 사람이 어떻게 돼야 돼? 조용하던 사람이 어떻게 돼? 좀 떠들썩 하는 게 좋아.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야.
그게 당연한 거야. 그래서 우리가 기쁘게 살아야 돼. 생기를 받으면. 그래서 생기가 넘치는 삶을 시작하는 것이 새로운 출발이다. 그렇죠. 그래서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생기, 생기는 존재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외할머니의 사랑, 외할머니의 사랑. 그 외할머니의 사랑이라고 부르는 영적 에너지. 우리 외할머니는 저를 무조건 사랑했어. 우리 어머니는 숙제했냐, 안 했냐, 그래, 검사해보고, 시시하게 해놨으면 또 회초리 맞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저를 조건적으로 키웠어. 우리 할머니는 숙제하고 아무 상관없어. 상구 그러면 뭐요? 뭐 병 가셨으니까. 그래서 외할머니한테만 가면 마음이 어떻게? 편안한 거야. 긴장이 다 풀리고, 그 유전자가 쫙 켜지는 거야. 그때 7살, 8살, 9살, 10살 때 받은 그 사랑에 대한 기억. 그 기억만 다시 떠올려도 25년 후에도 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살아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를 살아있는 하나님이라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외할머니는 죽어도 하나님은 뭐요? 그래서 영원히 살아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받아들이면 나도 그 영원히 존재하시는, 영원히 사랑하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자, 여기 보세요. 보시면, 이 이락, 바그다드의 폭탄, 폭탄 타령을 일어났어. 이제 가족, 엄마, 아빠, 누나들이 그 결혼식에 갔다가, 얘는 마침 똥이 마려가지고, 다른데 화장실로 가 있는 돈에 폭탄이 터져버린 거야. 그래서 얘 가족이 다 죽어버렸어. 그래서 고아원으로 보내줬어. 보내줬는데, 얘가 엄마가 보고 싶고, 이제 밤에 맨날 울다가 볼 일 다 봐. 엄마, 너무 고통스러운 거야. 그런데 어느 날 얘가 뭘 했냐면, 그 고아원 그 교실에 들어가서 분필 쪼가리를 가지고 와가지고, 요 분필은 거의 다 썼네. 그렇죠. 와서 이 콘크리트 마당 바닥에다가 엄마를 그렸어. 아, 나는 지금,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생기가 있다. 생기는 사랑이다. 하나님은 나에 대하여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내가 과거에 어떤 나쁜 인간이었을지라도 아무 상관없이 나를 사랑하시고 계신다. 라는 것을 내가 믿어야 돼. 실제로 하나님 그런 분이니까. 그렇죠. 그래서, 엄마, 나는 지금 이게 콘크리트 바닥이지만은 얘한테는 뭐요? 엄마 가슴이야. 그래서 그 옛날에 엄마가 나를 안고 등을 쓰다듬어 주고, 자장가를 불러주는 그 사랑을 상상만 해도, 그 때는, 그 시간은 이미 지나갔어. 그거는, 우리 집에서 했는데, 이제는 얘는 집도 없고,
고아원이지만은 시간과 공간을 어떻게 해서 초월해서 엄마의 그 사랑이라는 영적 에너지는 얘의 뇌파를,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만들어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상을 적극적으로, 하나님이 나의 유전자를 어루만져 주시고 계시다. 하나님이 그 노란색 물질 며칠기를 이렇게 옮겨주고 계신다. 그래서 내가 필요한 유전자, 내 T세포 속에 있는 그 빨간색 유전자, 암세포를 죽이는 물질을 생산해내는 그 빨간색 물질을, 그 항암 물질을 생산한 유전자를 탁 켜주고 계신다. 아, 그리고 내가 잠자기 전에 하나님, 오늘 잠자는 동안 하나님이 이 유전자를 켜주세요. 그러면서 눈을 감고 그거를 한번 상상하시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상상 안 해주는 것보다 여러분이 상상해 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기뻐요.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냈을까? 얘는 이상구 박사 강의도 안 들었어. 근데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해줄까? 그게 바로 우리 유에 우리 이 사랑하는 딸로 하여금 그림 그려봐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얘야 분필 가져와서 엄마 그려 그리고 안겨봐. 그러니까 결국은 누가 치유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얘 슬픔 고통을 치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화 상담을 하면서 요즘 나는 그림이 소질이 하나도 없는데 그림이 자꾸 그리고 싶어요. 그때 제가 눈물이 왈칵 나더라고. 아, 하나님이 뭐요? 하나님이 지금 치유로 인도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항상 종교적으로 믿지 말고 무선적으로 사랑적으로 곧 다시 말해서 생명적인 하나님을 선택하시라 이 말이야. 생명을 주시는 분. 그 생명의 본질은 결국은 무조건적 사랑이고. 그렇죠. 그것이 그렇게 귀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 그래서 여러분이 우리 마당 우리 현관 나가서 보면 저는 현관을 탁 나서는 순간 순간마다 유전자 켜져 눈앞에 펼쳐지는 뭐예요. 그 숲. 네. 네. 와. 그다음에 하늘 보고. 와. 그다음에 나가서 산, 설악산, 봉우리가 얼마나 멋있어. 와. 이렇게 하나님은 진선미를 우리들에게 펼쳐 보여주셔서, 여러분의 유전자가 생기를 받게 해주셔서, 영적으로 다시 살아나게 해주시고, 여러분이 죽어가던, 변질된, 망가졌던 유전자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암세포를 정상세포로 돌아가게 하고 계시는 그분을 잊지 말아 주시기를 바랍니다.